어? 날씨. 뭐야, 중계 켜놓고 갔어? 아, 이런 부지한 아저씨, 이래서 마을의 평화를 지키겠냐고. 수상한 놈들이 전당포에 왔다 갔다 조선족 말투를 쓰네. 네 친구 죽인 놈들 그쪽 말투였다면서. 이거 보면 얼른 전당포로 와. 종아야! 아니, 숨 좀 돌려. 우리는 아무 일 없을게. 나 잠깐 가게 비우고 아저씨 혼자 있는데 왔다 갔대. 지금 CCTV 확인하고 있어. 네, 신주로 형사도 이쪽으로 온다고 했어요. 좋았네. 잠깐.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. 그때 냉동창고 앞에서. 맞지? 혹시 이 남자가 뭐라고 했습니까? 그러니까 나를 우아르르 훑으면서 사장이라고 그러길래 맞다고 그랬지? 영 기분 나쁘게 생겼길래 사장이라고 했어. 혹시 저기 이사장 해꼬지 할까봐. 사장이 바뀐 걸 안다는 건 김남국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야. 지난번에 남국이 죽인 놈들 차도 냉동창고에 들렀었고. 이거 CCTV 영상 좀 나한테 보내줘요. 어디가? 같이 가! 아니, 김욱 씨는 그냥 여기 있어요. 뭐 경찰이 움직이는 훨씬 빨라요. 그래, 네가 나서 뭐 위험하기만 하지. 근데 남국 오빠도 없는데 여긴 왜 왔을까? 설마... 너 잡으러 온 거야?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. 어떻게 오빠. 아니 뭐 어떡하긴. 경찰 잡으러 갔잖아. 그럼 난 사주를 봐도 명이 길어서 탈의를.